옐로우 선녀님 모시겠습니다. 옐로우 선녀님 나와주세요. 네, 앞으로 와주세요. 자, 자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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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 갈수록, 뒤로 갈수록, 예. 옐로우 선녀님. 저는 성신여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졸업하고 지금은 스피치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저는 일을 좀 하고 싶기도 하고, 근데 아이가 태어나면 한 1, 2년 정도는 좀 제가 직접 좀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네, 상황에 맞춰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옐로우 선녀 스케줄 공개합니다. 자, 뭐 미팅에 수업 그리고 웨이트 일요일에 한번 하고요. 또 금요일에 노들섬 러닝이 있고요. 보통 러닝 하면 몇 시간 시간을 어느 정도? 한 한두 시간 정도 뛰는 것 같아요. 한강 주변에서? 네, 노들섬 근처에 살아서 노들섬 뛰거나 아니면 한강 가거나. 안녕하세요. 굉장히 목소리가 좋으시네요. 아, 정말요? 감사합니다. 엄청 그 아나운서 톤이에요. 아, 그래요? 네. 제가 그런, 네. 그런 분위기를 좀 좋아해가지고. 아, 진짜요? 네. 저도 처음 뵀을 때 연하라고 들었는데 피지컬이 좋으셔서 그런 건지 되게 오빠 같아서. 아, 그래요? 네, 그래서 얼굴인 거 아니에요? 아니요. 얼굴도 되게 성숙하게 생기셨고 예. 되게 괜찮으시다 생각했죠. 감사합니다. 혹시 지방에 살고 계세요? 네네, 지방이 본가고 지금은 서울에 살고 있죠. 아, 어디세요 본가가? 저 전라도 광주예요. 저는 대구 사람이에요. 아, 그래요? 저 말투 어때요? 서울말? 서울말인데요? 서울말 아니에요? 제일 듣고 싶었단 말이에요. 아, 서울말투를 잘 쓴다는 걸 제일 듣고 싶었어요? 네, 듣는 거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목소리 되게 좋으세요. 근데 목소리 되게 좋으세요. 아니, 더 좋으세요. 목소리 되게 좋으신데, 되게. 그럼 나중에 혹시 결혼을 하면 어디 지역에서 살고 싶으세요? 저는 회사 때문에 서울에서 있을 수밖에 없어서 서울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뭐 그 상대방의 조건을 봐야겠지만 네. 최대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도 아무리 많이 벗어나도 경기도 쪽? 경기도 하지만 쪽? 괜찮을 것 같고 혹시 본가로 가서 살 생각이 있으실까 봐. 아, 그런 건 아닙니다. 아, 네네. 거의 네, 계속 회사 다닐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회사를.